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 이제 철근하차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철근하차 영상이 자주 올라오죠? 지금 아마도 오늘이 이제 이곳의 마지막 철근하차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에 25톤 차에다가 철근을 가득 싣고 왔죠? 이제 네 줄이 실려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선이 아니죠. 일자로 실려 있어요. 이걸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리수가 좀 틀리거든요. 많이 섞여 있어요. 약 세 가지 정도의 철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나씩 떠서 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대충 봤는데 첫 번째 줄은 거의 똑같은 것 같고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시 받고 내리면 되겠죠. 자, 지난번 쌓아놓은 철근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내려야 돼요. 다 막 섞어놓으면 안 되겠죠? 같은 굵기의 철근은 같은 곳에다. 이런 식으로 하차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철근을 내리는데 유향이면은 이 철근을 한쪽 그 라인을 쭉 맞춰주면 좋아요. 이제 한 곳에 맞춰놓아야지만 철근을 똑바로 맞춰줘야지만 이제 철근 작업하시는 분들 편하고 또 보기에도 좋은데 제가 이제 그동안 내리면서 마구잡이로 내려놨죠. 제 생각에는 맞추려고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가 됐습니다. 그냥 같은 굵기만 놓기 바빴죠. 일단 그 꼬이지 않게 놓으려고 신경을 썼는데 또 지게빨 위에 철근이 지멋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대충대충 내려놨습니다. 어차피 이 철근들은 다 이제 저 지하도 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빨리 내리는 게 목표죠. 안전하고 빨리. 철근 작업도 이렇게 땅이 단단하고 안정된 집안에서 작업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이제 땅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라든가 뭐 한쪽이 빠지고 물이 있고 막 이런 곳이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도 철근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대충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뜨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발에 잡히는 대로 뜨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철근을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내렸습니다. 다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그 화물차 사장님 거기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게차 작업할 때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 화물차 위에는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자재와 함께 또는 이제 자재가 이게 중량짐이잖아요. 지게차 작업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내려놓고 다음에 거기 올라가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지게차를 믿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가 있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또 굵기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아마 16mm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화물차에 계신 분을, 적재함에 계신 분을 내려가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게차에 내려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까탈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길고 제어 안 되는, 통제 안 되는 철근을 뜨는데 그 위에 계시면 안 되겠죠? 자, 만약 저런 곳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은 지게차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100% 지진 않더라도 일부 책임을 지는 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화물차 위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사망사고도 납니다. 얼마 전에 사망사고 났죠? 저 위에 뭐 올라가 있으면 안 떨어질 것 같죠. 적재함에. 적재함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작업할 때 근처에도 있지 말고 미리 저 위에 올라가 계시지 마세요. 예비 동작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동영상을 한 700개 가까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그 포맷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너무 안전 그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채널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게차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제가 그 통계를 보면은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너무 안전, 선생님도 아니고 뭐 너무 안전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골몰이 생각하면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카메라를 뭐 360도 카메라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그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순 작업 영상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렇지만 항상 안전히 해야 되는 거죠. 안전은 버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진 않군요. 아, 이걸 저 위에 올려야 되는데 더럽게 말 안 듣죠, 철근이요. 할 수 없죠. 여기서 그냥 바짝 붙여놓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이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3단, 4단을 내렸고 이제 2단 철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철근이면은 좀 더 편해지죠? 뭐 2개, 3개 잡히는 대로 뜨면 되니까요. 바로 떠서 그 자리에서 내려놓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돈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금방 끝나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끝나고 빨리 내리는 게 좋죠. 저도요. 실질적으로 요거 내리면서 마지막 한 단 정도 남았을 때 다른 일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일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철근 작업하면서 전화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5분이면 내리니까 5분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전화했는데 그 순간에 벌써 다른 곳을 또 부르셨더라고요. 이 전화를 일을 하면서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뭐 일 전화가 중요하죠. 일단 여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게 되면은 무조건 정지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전화를 받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곳에서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한가롭게 지게차 세워놓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놓치기도 하죠. 사실 그 한 단 남았을 때 전화가 오게 되면은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하고선 요거 다 내려놓고 가도 되거든요. 충분한 시간인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일을 하면서 다음 일을 차고 하게 되면은 조금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역시 또 리스크가 따르게 되죠. 저기 지금 끝에 철근이 발에 걸려갖고 약간 휘어버렸네요. 아, 요게 말을 안 듣네요. 철근이 또 요 끝에다 놀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저 안쪽에다 놔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철근은 또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어떤 철근은 아주 한 방에 딱딱 놔지고 뭐 이게 철근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저기 또 자전거가 지나갔죠. 이곳이 은근히 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이거든요. 공사 현장인데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 지하차도 건너편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야 돼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면 되는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물론 저쪽 녹록길을 이용해서 가는 길이 있긴 한데 너무 멀죠.
걸어가야 되는데 멀리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현장을 완전히 차단을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고선 후진하다가 달려오는 또 화물차와 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어요. 이날 당장 그랬습니다. 이 지게차라는 게 제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카메라 몇 개씩 달아놨다 그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물건을 적재하고 또는 내리고 싣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깜빡깜빡 합니다. 다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호수들이 있는데 조금 제대로 차단을 안 해주고 계시죠?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지게차 작업하기는 편한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마구마구 들어오죠. 지게차 뒤로도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하여튼 좀 철저히 단속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블랙박스 영상은 오랜만에 올려드리는데 자세히 그 주변 상황은 나오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음에는 360도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60도 영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죠. 그러나 이제 점점 그게 트렌드가 될 날이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금방 끝나죠. 이런 작업은 나머지는 다 이쪽 굵은 철근이에요. 19mm 철근이었던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요거는 다 여기다 내려놓으면 되니까요. 금방이죠. 자, 대충 두 단, 세단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철근 하차하면은 일단 철근 하차는 끝나고 이제 자잘한 일, 지금 저기 보면은 시멘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멘트를 마저 옮겨줘야 됩니다. 아침에 두 팔레트 내렸거든요. 네, 지금 또 두 팔레트 더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철근 하차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끝이 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죠? 요거 정렬 잘 해줘야 돼요. 자, 이왕이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어요. 자재 같은 것도 이쁘게 이쁘게 하차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물차 빠져나가고 요거 시멘트 두 팔레트 하차해서 쓰는 곳까지 갖다 놓으면 끝이죠. 시멘트 한라 시멘트입니다. 한라 시멘트 요거 시멘트 한 팔레트에 2톤 알고 계시죠? 2톤입니다. 40kg씩 50부대 2톤이죠. 여기다 두 팔레트를 갖다 놓을 거예요. 일단 한 팔레트 이렇게 놓고 지금 저 지하차도가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언제나 끝날래나.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작업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무사히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한 팔레트 갖다 놓으면은 완전히 끝나게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 9월달에는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갖고 뭔가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디 현장을 가도 크게 뭐 잘 정돈이 안 된 느낌 있죠. 요거 이제 10월달 돼야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후진으로 가는 이유는 요거 내려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후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0도를 꺾어서 저 안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후진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앞에 놓아주면은 정말로 오늘 작업 끝이죠. 자, 지게차 작업 어떻게 보면은 참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매일매일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사무실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